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애 시장에서 피라미드 꼭지점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리고 이쁜 20대 여자? 아닙니다. 매력 있는 40대 남자가 연애 시장 피라미드의 꼭지점입니다. 왜냐하면요, 매력 있는 40대 남자는 40대부터 20대까지 모든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리고 이쁜 여자도 또래 남자부터 나이 많은 남자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지만요. 남자 나이를 넓게 잡아도 그중에서 경제력이 뛰어난 남자는 어차피 소수이기 때문에 막상 결혼 상대자로 선택할 수 있는 남자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40대면 너무 나이 든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옛날의 30대가 지금의 40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현빈, 원빈, 주지훈, 강동원도 다 40대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남자의 외모는 성숙함이 한 방울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잘생겼고 관리가 어느 정도 된 경우에는 40대 남자는 30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외모 전성기가 오래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1970년생이신 홍정욱 씨가 외모가 멋있다고 하는 걸 보면요. 남자의 외모 전성기가 여자보다는 훨씬 오래 간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남자의 40대는 자기 분야에서 결과를 내면서 가장 꽃을 피우는 시기이죠. 물론 모든 40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나가는 경우에는 보통 40대에 가장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래서 외모에서의 성숙미와 사회적 타이틀까지 결합이 되면서 매력 있는 40대 남자가 연애 시장에서 피라미드 꼭지점이 되는 거죠. 다만,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도 30대까지는 결혼에 있어 여유를 부리다가 40살이 되면 조급함을 느껴서 장가 갈 남자들은 40대 초반에 우르르 결혼을 하는데요. 근데 그 이상의 나이인 남자가 외적으로도 괜찮고 매력이 있는데 결혼을 안 했으면요. 그거는 아직도 여러 여자를 만나서 노는 게 재밌고, 한 여자에게 정착하기 싫거나 아니면 진짜 까탈스럽고 성격이 특이해서 여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던가 성욕이 없고 주변 남자들이랑 취미생활에 푹 빠졌던가 사업과 직원 관리가 너무 바빠서 시간과 여유가 없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 이 오빠를 봤을 때는 결혼할 만한 조건이 되는 오빠이고 나이도 있으니 사귀면 결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만나면서 관찰해보면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어차피 나이가 든 40대 오빠보다 20대, 30대인 이 여자 입장에서 좋은 시절을 낭비했다. 더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결혼 적령기 여자의 정말 소중한 1년, 2년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괜찮은 40대 싱글남은 아이러니하게 신기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남자가 정착하고 싶은 여자의 취향도 명확합니다. 그게 아닌 여자와 뜻밖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냥 연애용으로 만나는 여자에게는 매너가 좋은 거지, 자기 속마음은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는 여자가 아닌데 노력해서 그 남자와 결혼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은 40대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아, 이 여자는 진짜 내가 바라던 스타일이다. 아니면 이제는 내가 이 여자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다. 마지막이다. 이런 극단적인 판단이 딱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40대 남자와 만나는 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